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가 오늘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뭐 전반적인 이쪽 섹터, 네. 테마 쪽이 어떤 뭐 좀 내용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달 이재용 부회장과 이제 손정희 이제 회장이 이제 공식적인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ARM 인수 관련된 거나 혹은 이제 지분 참여 등의 이제 기대감으로 이들 종목군들 뭐 차량용 반도체나 반도체 설계 관련 팬리스 기업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ARM 인수 관련해서는 이제 독과점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도로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공동 인수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이 입장에서는 좀 기밀 노출이나 그런 것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건 역시 마냥 쉬운 부분은 아닐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ARMM 관련돼서 상장 이슈인데 뭐 영국이나 미국에 이제 상장을 하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때 이제 상장할 때 프리 IPO에서 좀 삼성으로 하여금 좀 지분 참여 뭐 제안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기대감에서 이제 이쪽의 종목군들이 이제 상승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종목군들로는 뭐 넥스트 칩이 있고요. 뭐 가온칩스, 코아시아, 에이드 테크놀로지, 텔레칩스 등이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과연 말씀해 주신 이런 관련된 종목들, 차량용 반도체 설계 관련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그나마 좀 힘을 내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이슈가 이제 뭐 이재용 부회장과 손정희 회장이 만나거나 뭔가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 전까지 뭔가 좀 우리가 이걸 매수해 놓고 기다려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텔레칩스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텔레칩스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황이 아니고 이제 바닥권에 있다는 네네. 것이 그래도 좀 접근해 볼까 뭐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텔레칩스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시가총액은 2천억 원이 좀 넘는 기업이고요. 네. 핵심 사업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제 AP를 공급하는 게 핵심 사업인데 주요 고객사는 물론 단연 이제 현대 기아차고요. 매출처 다변화 기대감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제 최근에 자동차가 이제 전장화로 되다 보니까 주력 사업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특히 국책 과제로 개발 중인 게 있는데 이게 ADAS용 AI 반도체의 경우인데 레이더와 이제 카메라 기술이 결합되어서 반도체 시스템 스스로가 이제 차량을 제어하는 기술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향후 이 부분이 좀 큰 동력,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적도 보면은 뭐 이 부분이 좀 테마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뭐 실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상반기도 실적 괜찮았고요. 그리고 6개 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좀 실적이 어닝 시즌에도 어떻게 좀 발표가 되는지 좀 관심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